비슷하겠지. 상기 환자분은 57세 여성분으로 여기 표시한 부위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요. 탁 치면 거기 그 부위가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 검사를 프로시마에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브랜치고, 이렇게 쭉 가는 게 뒤로 가는 이제 밑에 브랜치입니다. 노멀 베리에이션이요. 그다음 앞으로도 하나 가는데, 여기 보면 시스트가 보여요. 보면 그 양상이 그 뭐지? 슈마노바 같기도 한데, 그런데 통증 양상이 틀려요. 찌릿찌릿하게 아래로 내려오는 양상이 아니고 딱 거기만 아파하거든요. 사이즈는 뭐 이 정도 사이즈 크기 되고.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아래로 살짝, 이거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떼보니까, 혹시 이게 베인 보이시죠? 베인은 혈관을 누르면 이게 없어집니다. 살짝 떼면 베인이죠. 여기서 프로시마로 살짝 올리니까, 예, 베인에서 기인하는 종양이에요.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깡그리온이나 아니면 슈바노마보다 이 베인에서 기원하는 안지오 레오마이오마가 아닐까. 그리고 심ptom도 거기 탁 여기를 탁 치면 거기만 악 하는 그런 심ptom이어서 그런 거를 일단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랑 비교를 하겠습니다.